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춘천시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춘천경찰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 전담팀 25명은 오늘 오후 춘천시청과 인공수처섬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당시 인력과 선박을 인공수초섬 고박작업에 투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인공수초섬 설치 관리와 서류, 사고 당일 작업 지시 여부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각종 CCTV,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순직한 춘천경찰서 소속 고 이종우 경감의 영결식이 오늘 오후 10시 호반체육관에서 강원경찰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영결식은 의암호 전복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가운데는 첫 장례식으로 유족과 경찰, 소방, 시청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은 지난 6일 의암댐 부근에서 수초섬 고박 작업을 벌이다 표류 중인 민간 고무보트 탑승자를 구하려다 순찰정이 전복되면서 실종됐고 사고 사흘 만인 지난 8일 춘천시 서면 덕두언리 인근 북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일주일째인 오늘 수색당국은 강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정밀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실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춘천시 서면 덕두언리 인근 북한강변을 집중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드를 이용한 수색팀은 실종자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의암댐에서 경강교 구간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헬기 8대와 드론 26대를 활용한 항공수색도 의암댐에서 일산대교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홍천 집 근처 다리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이 인제 내린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인제 내린천에서 홍천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오전 홍천군 율전리 박내천 인근에서 다리에 나뭇가지 등 쓰레기가 걸려 물이 넘치자 이를 치우려다 사고를 당해 실종됐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수해로 이재민 208세대 40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91세대 18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도와 지방도 101곳과 하천 20곳, 산사태 132곳 등 공공시설 28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은 233건이 침수나 파손됐는데 응급복구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2032대의 중장비와 자원봉사자 2704명이 피해 마을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구 출신인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원주 출신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사회수석비서관에 내정했습니다. 정만호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원주 출신 윤창렬 내정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고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에서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강원도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2021학년도 강원도 공립중고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은 보건 40명, 역사 22명, 체육 21명, 일반사회 17명, 수학 16명 등 25개 과목 283명입니다. 1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11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며 원서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실시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이번 주 금요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강원도가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집단 휴진 종료시까지 도와 각 시군 보건소 등 20곳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만해 실천 대상에는 산악인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와 서영성 대구동성병원장이 각각 수상했고 만해 문학대상에는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또 만해 평화대상은 태국의 불교 수행 공동체인 아속의 설립자인 포티락스님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310석 규모의 대면 공연을 엽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해온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오는 22일 토요일 저녁 8시 인제군 원통 생활체육공원에서 DMZ 팝 덕분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방역복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새로운 형식의 대면 공연으로 열립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으며 판매된 티켓 금액은 당일 현장에서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